여사님은 미국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유산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한 약자가 열세를 극복하고 역경을 딛고 국민을 위해서 승리했습니다. 미국은 항상 약자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역경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여사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약자를 대신하여 약자도 시스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조작된 시스템을요. 여러분은 미국의 풀뿌리 민중운동이 전 세계의 특수 이익 집단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말씀을 자주 들었을 겁니다. 그건 필리스 여사님이 늘 생각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미국의 낭만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어머니와 애국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고인이 된 부군과 재회환 필리스 여사님이 우리를 지금 내려다보면서 우리에게 계속 싸우라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실 겁니다. 필리스 여사님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 우린 여사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필리스 여사님께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유가족을 비롯하여 모두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